뚱뚱한 머리. 이 뜸개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뜰까? 맞네. 우리 멤버들 구경 온다 하더니 아무도 안 오니? 어 뭐야? 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. 다음 날이 왔구나. 안녕하세요. 야 이게 누구야? 야 난 정국이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.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수 없다. 자다가 일어났는데 알람도 지역대로 맞춰놨다고. 일단 첫 번째는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는 게 우선이고 건강하게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멤버들 다 그때부터의 저희의 테이크 2가 될 것 같아요. 제대로 된 시작이 못 보는 만큼 걱정도 많이 되니까 안 다쳤으면 좋겠고 다 갔다 와서 우리는 정말 많이 소중한 추억들을 아미분들이랑 같이 그려나갈 수 있게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제 뭐 사실 군대 갔다 오고 하면 아마 짧게는 1년 반, 길게는 2년 까지 뭐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젠 그런 시간들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. 뭐 이제 옛날에는 하루하루가 붙어 있는 게 되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가족이 항상 붙어 있어야만 가족은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면 이제 가족이지 않을까